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놀라겠지만 별로 비통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죠. 자신의 머릿속에 창조해낸 천국과 지옥의 나태한 공간에 머물며 자신이 만들어낸 인물, 사건들과의 교류만 몰두했습니다. 그가 광기와 우물에 사로잡힌 채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저주를 퍼붓며 거리를 활보했던 것도 또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지나쳐 거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안타까운 정신병자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열병 같은 삶을 마치고 에드가 앨런 포는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지혜 주님께서 나의 입술로 그 뜻을 전하네. 시선을 모두 한자 그가 뱉은 말 다 사라지니 주께서 권능의 칼을 비불러 더럽고 타락한 자 내 믿음으로 너를 심판하다. 시장을 더럽힌 자 넘겨진 잔재 다 사라지니 천능의 주께서 심판하시니 지옥의 형벌을 기다려 주께서 심판해 주께서 심판해 주께서. 포우는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의 임신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천천히 퍼지는 독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주먹습니다. 저는 그의 문학작품 대리인으로서 지금부터 그의 작품을 적적 청량해 주십니다. 그의 심부검에 묻히고 나의 신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은 지옥에 되나! 지금부터 시작해 주께서 주신 마지막 사람을 더러운 그의 신을 거룩하게 편집하고 수정해 그에게 열광한 너희 섬인 자 모두 죽게 인도해. 인간의 아름다움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어. 내 출시한 것 그것이 예수임을 수는 없어. 이 예수의 본질은 오직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이야. 욕망에 휩싸여 거친 숨으로 그의 신입에 올리는 자